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본관 6층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2학기 개강준비 전체교수회의가 진행됐습니다. 주산학 글로컬 공동체 선도대학 국제화, 지역화, 산학공생을 위한 전체교수회의는 학생상담센터장의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과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특강, 교무처장의 연구윤리교육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사회자인 교무처장의 퇴임 교수 및 신임 교수 소개, 부서장 임명장 수여, 에이스 사업 선정 공로상 시상, 업무 안내를 진행하고 총장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. 각 부서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학교가 더욱 발전하는 선문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선문위클뉴스 선은유 기자였습니다.